저희 방송 쪽 예능에서도 대세입니다. 섭외하기도 굉장히 힘든 분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감성과 감정을 열고 첫 번째 강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멘토를 모십니다. 강남 씨 어서 오세요. 방송과 섭외 영순이 예능 대세 만능 엔터테이너 강남. 하지만 그는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 아닙니다. 일본에서의 가수 생활을 접고 한국에서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차세대 예능 블루칩이자 힙합 그룹의 실력파 뮤지션이 되기까지 대중들이 숨은 보석인 그를 몰라봤을 뿐 그는 언제나 쉼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꾸밈 없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는 4차원 청년. 그 바탕엔 진지한 노력과 단단한 내공으로 언제나 대중 앞에 나설 준비가 된 노력파 강남이 있습니다. 2015년을 접수한 만능 엔터테이너 강한 남자 강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한 남자 강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소리 질러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작가 누나가 이렇게 대본을 준비해 주셨어요. 예. 네. 근데 어차피 잘 못 읽으니까 여기다 놔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어차피 못 읽으니까. 네. 일단 저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예, 중학교 때까지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로 보이지만 전국 2등이었어요. 예. 못 믿는 눈빛. 예? 진짜요. 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항상 이랬어요. 인생은 공부다. 공부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 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싹 포기해버렸어요.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말썽꾸러기. 네. 부모님 말 안 듣고 막 뭐라 그러지 좀 공부도 안 하고 네, 그런 애였는데 부모님이 또 그러면 큰일 나겠다. 어른이 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하와이에 보냈어요. 영어라도 공부하고 와라. 하와이에 갔는데 제가 하와이에서 한국말로 배워버렸어요. 네, 왜냐면 거기에 한국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거 열린음악회라고 아세요? 네, 열린음악회에서 제가 신화영 그리고 신화 I pray for you. 그 신하연들 있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요. 그 형이랑 JYP. 난 여자가 있는데. 예. 네, 그분을 보고 그 두 콘서트를 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거기에 훅 빠져버렸어요. 아, 내가 무대에 올라가야 되겠다. 난 진짜 너무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수가 되고 막 텔레비에 나오려면 뭘 하면 될까? 이거를 고민했었어요. 그럼 일단 뭐 오디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PD를 만났는데 오디션에서 와 저번 달에 네 제가 58kg까지 뺐어요. 일단 왜냐면 어떤 PD님이 그러시더라고. 만약에 가수가 되고 싶다, TV에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살부터 빼라.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안에 32kg를 뺐어요. 90kg에서 58kg까지 뺐어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6시부터 밥을 아예 안 먹고 막 뭐 오지럽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해냈어요. 58kg까지 뺐어요. 근데 오디션으로 봐도 또 떨어져요. 또 끼가 없는 거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 떨어지니까 아이 뭐 큰일 났다. 이제 뭐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가수는 아닌 것 같다. 방송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살짝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대학교 시험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놀자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산에 올라가자고. 그래서 막 뭐 서울역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역 이런 데 가가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 여기서 지나가요.
제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지나가요. 어?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살 빼라 그랬던 그 PD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그때 그 걔예요, 걔! 그때 PD님이 떨어뜨렸던 저 그 걔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PD님이 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살이 빠졌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게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일로 와! 일로 와! 왜 웃어? 그래가지고 PD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너무 놀라고 다음 날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PD님이 다시 와달라, 다시 와서 한 번만 더 보자. 그때 밴드 오디션이었는데 한 명은 보컬이 결정되어 있는데 제 그 노력과 그 뭐라 그럴까 말 걸었던 그 끼와 이런 거를 다 보고 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PD님이 저를 다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데뷔를 했는데 뭐 라이브를 하면 뭐 이만큼은 왔었어요. 네, 일본에서 이만큼은 왔었는데 제 항상 꿈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신화 현들, JYP 현들 그 현들 보면서 아 진짜 한국에서도 하고 싶다. 그래서 또 한국 음악은 요새 뭐 세계에서 장난 아니잖아요. 뭐 오빠는 강남스타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소녀시대는 뭐 중국에서도 인기 많고 일본에서도 인기 많고 뭐 장난 아니죠. 그래서 나는 아시아 세계 쪽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깍 물고 그 밴드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지금 있는 대표님이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대표님이 나 보자마자 노래도 안 들었어. 야 너 다음 주에 와라. 야 너 됐나 다음 주에 와라. 우리 뮤직비디오도 찍고 헬기콥터를 그냥 헬기로 그냥 뮤직비디오 쫙 찍고 와자. 넘어가가지고 제가 대학교도 그만뒀어요. 대학교도 그만두고 일주일 후에 바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넘어가고 바로 녹음을 시작했어요. 녹음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발음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입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대표님이 저를 대학교까지 그만두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 달만 시간 준대. 한 달만 시간 준대. 한 달 안에 발음을 안 고치면 다시 일본으로 가래요. 미친 것 같아. 어떻게 한 달 안에 발음을 어떻게 고쳐? 아, 그때 너무 제가 이 세상에 제가 29년 동안 살지만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왜냐면 부모님한테는 멋있게 나는 간다 한국에서 음악을 한다 그랬는데 한국 왔더니 한 달만 시간 준대. 와, 나 진짜 집에 가서 혼자 울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어차피 할 거면 발음을 고쳐야 되겠다.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 하고 싶으면 발음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나운서 학원을 찾아갔어요. 아나운서 학원을 찾아가서 제가 볼펜 있잖아요. 볼펜 입에다 이거 물고 막 아, 아야, 응야, 응야, 아야 이거를 진짜 한 달 동안 맨날 한 8시간씩 일단 그래서 제가 발음을 이제 고쳤어요. 살짝. 네, 여기 입술이 다 찢어지고 대표님이 그런 거를 보고 얘는 되겠다 싶어서 저를 안 잘랐어요. 제가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펜을 안 물고 연습을 안 했으면 또 잘리고 또 일본을 갔을 거야. 그러면 나는 인생이 또 힘든 거야.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겨. 차라리 할 때 한번 막 해버리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어. 하고 나서 저는 데뷔하게 됐어요. 노래가 있는데 Girl, Dreams, Money Girl, Dreams, Money Girl, Dreams, Money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완전 대박 망했어. 어우 놀랄 정도로 망해가지고 내가 진짜 대표님이랑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뭐 7개인가 8개 음반을 냈어요. 우리도 진짜 열심히 녹음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 잘 안 됐어요. 뭐 우리 멤버끼리 다 이런 얘기 됐어요. 아 진짜 어떡하냐 우리 그만할까? 계약은 돼 있으니까 못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자 계속하자. 계속 맨날 3년 동안 이 얘기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 후배들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잘 돼. 근데 제가 그래도 3년 동안 힘들었지만
꾸준히 한 게 있어요. 맨날 예능 봤어. 미치도록 그냥. 진짜 뭐 일본 예능, 뭐 한국 예능, 중국 예능, 미국 예능 맨날 봤어요. 그거를 대표님이 본 거예요. 대표님 봐가지고 한번 예능 해봐라. 그래서 학교 다녀야겠습니다라는 프로에 네,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 다녀야겠습니다 촬영하고 한 달 후에 방송이 시작했어요. 했는데 제가 나왔던 분량은 10분이에요. 10분밖에 안 나와서 처음에 1회. 근데 그 10분이 제 인생을 아예 싹 바꿔놨어요. 그 10분을 보고 방송국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계속 연락 오고 이 예능 나와달라, 이 예능 고정해줄게, 계속 들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살면서 큰 기회가 두 번 왔어요. 처음에는 90kg였을 때 빼다가 PD님 지나가서 내가 말 걸었을 때 그 기회 하나랑, 하나는 내가 예능은 많이 봐서 그거를 대표님이 보고 학교 다니겠습니다 프로에서 한번 해보자. 이 큰 두 개, 이 큰 두 개가 저한테 왔어요. 저는 근데 두 개를 다 잡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뭐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금방 기회가 오는 사람이랑 진짜 나중에 기회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무조건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까 말까. 그리고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기회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기회가 왔어, 못 잡았어, 자기 자신이 더 힘들어, 더 후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지금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를 무조건 지금 해놔야 돼요. 노력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무조건 올 거예요. 한 명 한 명,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에 무조건 기회가 올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노력해요. 그리고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만의 중고등학생들이 강남시에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네네네. 질문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궁금한 게 많을까요, 저한테? 야, 이거 진짜 뭘 다 붙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뭐, 어떡할까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네. 학창시절 때 가장 잘하거나 좋아했던 과목은? 과목은? 학창시절 때. 공부를 뭐? 포기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일이라 제가 너무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제가 국어랑 수학을 전국에서 2등이었으니까 그때 국어 수학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그냥 체육만 하고 체육. 음악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질문이 저도 궁금한 질문이에요. 뭐예요? 1학년 1반 11번 방유진 학생. 유진. 힘든 시절에 무슨 생각을 하며 이겨냈나요? 일단 저는 항상 그게 있습니다. 힘들 때, 마음적으로 힘들 때 저는 혼자 하와이 생각을 해요. 하와이 뭐요? 하와이 생각을, 아까 그러니까 하와이 바닷가나 그 뭐야 그 나무 그 뭐라 그죠? 야자수. 야자수. 예. 야자수. 야자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왜 했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정말? 예. 네. 와이키키 아세요? 아,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가본 적 있어요. 예. 와이키키 그 거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그거 재밌어요. 와이키키 이렇게 처음에는 바닷가랑 야자수만 있어요. 근데 점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키니 입었던 여자분들 뭐 또 여기 머리 안에서 집어넣고 또 남자들이 꼬시러 오고 그거 웃고 막 하면서 그런 혼자 상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 예, 그 상상이에요. 예. 맞습니다. 야, 그거 저도 해봐야겠는데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힘든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 그거를 많이 하면 좀 좋아하는, 풀릴 거예요. 좋아하는 장소든지, 장소, 뭐 좋아하는 뭐 카페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맞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좀 나을 거예요.
저도 오늘 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느낄 거라 생각되지만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우는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지금 객석에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네. 학생들이 여기에 미처 적지 못한 하지만 질문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 저희가 직접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저 객석에 질문 있으신 분 있어요? 네? 어디? 어디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학생. 안녕하세요. 하반여중 3학년 병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가람양. 혹시 심한 슬럼프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슬럼프가 왔을 때, 지금이 슬럼프네요. 슬럼프가 왔을 때 뭘 했을까? 일단 그 하와이 생각했겠지 뭐. 뭐 하와이 생각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저는 슬럼프가 되면 왜 지금 이게 슬럼프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만약에 이게 회사 탓이다 그러면 회사 쫓아가서 회사에다 얘기해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는 부닥쳐요 항상. 부닥치고 해결하는 타입. 맞서 싸운다. 예. 네. 강남 씨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웃으면서 굉장히 편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3개월 동안에 30kg을 감량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고, 외국어를 배우면서 발음을 똑같이 하려고 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에 발음 교정할 때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럼요. 저희는 뭐 그런 게 직업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자기의 가장 힘들었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준 오늘의 연사 강남 씨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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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